들어와있는 메일 중에 당연히 최영의 집부터 해야 청소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된다. 집이 그냥 쓰레기 수준이래. 근데 너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 가봐야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데 들어간다. 아니 무슨 의외 메일에 저런 폐륜 발언을 하는 거지? 민낯 많이 줬으면. 보자고. 생각보다 뭐 그렇게 엄청 쓰레기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태스크를 좀 볼까? 어, 뭐 할 게 되게 많네. 벽을 헹궈야 돼? 살 게 엄청 많구나. 아이템을 팔아야 되는구나. 근데 진짜 엄청 많이 팔아야 되네. 먼지 닦기. 생각보다 바퀴벌레는 없겠네. 가보자. 일단 열어. 저기 뒤에 도어가 있네. 아씨, 문을 닫고 시작해야 돼. 헷갈린다. 지하실에 뭐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나가는 길이고. 일단 창문을 열어. 이렇게 참 깨끗한 청원 집은 또 처음이네. 그리고 여기 들어온 입구였고. 여기서 열자. 창문 닦을 필요가 없는 집이구나. 여기는 진짜 그냥 철거만 하면 되나 보네. 나가서 철거하자. 이거 너무 철거? 그래 오래 걸려서 진짜 귀찮네. 효과음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은데? 이상해. 벽 부수면 속도라도 조금 빨라졌으면 하면 말이겠네. 손님 이렇게 가구를 둔 상태에서 남의 가구 깰 뻔했죠? 물어낼 뻔했죠? 들어가자. 폐기물 처리는 안 해도 되나 보다. 좀 그건 편한데.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 저 문 어떻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폐기물이 바로바로 사라지는 건 참 좋아. 물어버릴 뻔했어. 아, 됐고 이거를 아무래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팔아야 되나? 보자. 어, 팔아야 되지. 이것도 팔아야 되나? 이것도 팔아야 되나? 그러네. 얘도? 얘도? 이러다가 실수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이렇게 다 팔아도 되는 걸까? 다 팔라고 했었던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선생님 이거 다 팔아도 되는 건가요?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 같은 것은 아닌가요? 이것도 다 팔라는 거지? 다 팔긴 판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건 안 팔아도 돼? 이거는 다 팔았나? 다 판 거 맞지? 쓰레기 팔았다는 거지. 경험 지불. 오렌지랑 화이트. 아이템부터 아니야. 이것부터 한 게 맞지. 오렌지랑 화이트. 바닥에 이게 모르겠다. 우리 일단은 바닥에 있는 애를 주워서 벽에다가 붙이고 전등을 켜자. 이건 키고 벽을 일단은 삼아. 어쨌든 치다라고 했으니까 오렌지를 큰 거를 그냥 구매해버리고
주황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일단 주황색으로 칠하자. 주황색으로 들어오면 제일 잘 보이는 데부터 일단 칠하는 게 낫겠지? 정말 귀찮아. 자동으로 리필되면 좋겠어. 게임인데 이렇게까지 리얼할 필요가 있는 거야? 게임이라도 그런가? 오, 스킵 포인트 당장. 아, 페인트 절약? 빠른 거? 빠른 게 낫나? 페인트 절약이 나을 것 같지? 몰라, 안 해보는 거야. 가격 흥정. 돈은, 사실. 모르겠어.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스스로나 더 받자. 데스크 계속해. 얼마나 페인트를 절약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칠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봐. 여기서부터 다른 데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다른 데부터 이사하자. 확실히 더 많이 칠해지는 것 같기는 해. 다 치웠네? 언제 다 치웠지? 아, 여기가 좀 중요했지? 실제로 천장 칠하면 미치는 거야. 이게 멀티클라이로 올라가다가. 아, 실시간으로 벽에 텍스처가 바뀌네. 그치, 이런 거 같지? 아, 저 시계가 팔아버리거든요? 아니야. 시키지 않은 짓을 하면 안 돼. 혹시 추억이 담겨있는 소중한 시계일 수도 있잖아? 아, 저기 그게 있었네. 아, 지금. 스위치 두 개 됐네? 스위치 하나 떼야겠다. 어디다가. 저거 팔지도 못하고 스위치. 어디다가 냈냐, 저거? 혼자 켜볼까? 저 텍스처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게 좀 해본가? 이게 텍스트를. 이 사이도 벽 칠하게 되어있기는 한데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지? 근데 저걸 안 칠해도 저걸 어차피 퍼센트에 카운팅을 얘가 안 한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갈 예정. 아, 여기 왠지 주황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주황색으로 칠. 왜냐면 저기에 벽등이 있기 때문이죠? 좀 억진가? 그쵸. 몰라. 아, 저기 또 벽 부수라고 되어있네. 아니야. 에이씨, 연기했네. 근데 저거 지금 팔아야 돼. 저 어떻게 타고. 아이씨. 인정했을 때죠? 바란 것보다 청소가 더 재밌긴 한데. 아, 칠했지. 다 칠했고. 요거를. 전등은 하나를. 어디나. 전등 위치 되게 애매한데, 저기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해놓자. 해놓고. 전등 끝까지. 저쪽에 있는 이 애매한 위치도.
그러면 제가 전기 공사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다 쓴 것 같으니까 팔아. 오, 바닥이 문제인데. 바닥도 사실은 깔아줘야 되지 않을까? 바닥, 비슷한 바닥이 생긴 것 같아. 바닥. 여기 같은 바닥인지. 바닥. 그냥. 요거 같은 건가? 그냥 깔아보자. 같은 거야? 다르지? 아이씨. 드나오겠어. 뒤로 가. 꼭 같은 거 안 깔아줘도. 타크바나 기준가? 해보자. 이번에. 포인트는 5cm, 황금신 한 번에 10장 2장이 하이드본. 방금 전에도 딱히 6장은 아니었는데? 그래? 그래도 이걸로 하자. 이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냥 뭐 울면 되지, 당장.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제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됐어. 방금 전에 그러면 이렇게 헛짓거리하고 있었던 거네. 그리고 사자. 물건을 이제 사서 넣자. 그리고 테스크. 물건 다 했고 테스크 하나씩 그냥 제일 사이즈 큰 것부터 넣어야 돼. 소파? 소파부터. 지금 여기가 흰색 가죽. 흰색 가죽이 낫지 않겠어? 다리. 다리도 메탈릭? 어둠. 대체 어떤 차이인 거야? 밝은으로 하자. 됐어. 이거 어디다 설치할 거야, 언니? 멀리서 봤을 때? 일단 이따가 놓자.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사야 되는 거. 큰 것들 위주로 일단 사다 놔야 돼. TV는 사는 얘기가 없네. 아일랜드 수납장. 싱크대가 있는 아일랜드 수납장. TV장. TV장은 사는 얘기가 있는데, 왜, 저거는 없을까? 흰색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흰색. 이거는, 안 고르는 게 나아. 그냥, 색을. 이 검은색이 뭔데? 그냥, 일단 사과 대충 놔야겠다. 대충 놓고, 아니. 좀 넣고 그리고 냉장고를 위해 화채로 드라세나 여러분 흰색 색깔 센스 무슨 일이야? 거지 같다. 흰색이 제일 인상적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뭔가가 실 같은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싱크대가 있는 아일랜드 진짜. 여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일단 사자. 이렇게 색깔을 많이 골라야 돼? 싱크대가 있는 아일랜드 진짜. 선생님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까만색인데 금색? 이것도 흰색으로 가져가지고 글로시 그레이? 그치 검은색은 좀 좋고 그레이로 대리석은 깔아주자. 스페이스.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흰색이라고?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다가 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넣자. 일단 넣고 그리고 수납장? 아일랜드 수납장? 대박. 방금 전에 내가 무슨 이제 3번 됐네. 이렇게 구리다고? 근데 어쨌든 아까 내가 회색이랑 흰색으로 아까 했으니까 얘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놔. 얘들아 일단 놓고 보자. 그리고 밭채요? 밭채요 몇 개 사야 되는데? 밭채요 메탈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탈리아로 해야 지금 얘네랑 어울릴 것 같아. 좀 뒤로 가자. 바채어를 지금 두 개를 사놔야 되고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정말 아니야. 냉장고 지금 제팬 냉장고였거든? 야 근데 이게 무슨 냉장고냐? 이거 아무리 봐도 에어컨인데? 집이 좋다는데 주황색이 없어. 앞에 아무리 봐도 냉장고인데 냉장고는 흰색이 베스트 아니겠어? 대충 넣고 그리고 지금 집을 다시 재료를 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죄송한데 잠깐 너희들 나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광용품이 제일 커. 제일 큰 거 보니까 일단 여기다 짱 맞고 얘네들은 냉장고 진짜 부족해. 냉장고 근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여기나 일단 넣자. 일단 넣고 지금 얘도 잠깐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잠깐 넣고 지금 제일 얘를 이렇게 놔야 되나?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이거의 방향을 먼저 좀 정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아일랜드식이니까 사실 아일랜드식이니까 단축기 진짜 어려워야겠다. 단축기는 이런 식으로 방향인데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 그치? 이게 이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딱 붙은 거 맞아? 그리고 가운데 찍는가? 아니네. 살짝 옆으로 옮기자. 어디가? 하고 냉장고가 저기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한번 봅시다.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위치가 아닌 새끼로. 그리고 얘도 사실은 이렇게 드는 게 뒤집어야겠네. 이렇게 넣어야겠네. 이게 맞냐? 이거 근데 지나갈 수가 있긴 있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 채우는 터가 어쩔 수 없죠. 얘부터 넣자.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거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 어, 들어가네? 이렇게 하면 너무 공간이 사라지지? 그럼 얘를 저 안으로 넣는 게 맞다는 얘긴데? 근데 그렇게 하면 저기 공간이 없거든. 어? 나오네? 각이 나오긴 하는구나.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떼자 이렇게 멀리. 안타깝지. 너무 공간 활용이 안 되는 이런 얘네들을 사러 간 거 아니야? 아 답답해. 뭐 이렇게 답답하게. 그럼 거꾸로 하자. 뒤로 가. 얘를 뒤집어. 이 들어가네? 아, 안 들어가네. 칙쇼. 넣고. 아 얘 또 왜 이래. 얘 또 각을 못 찾아? 야 가까이 와. 아 왜 그래. 원래 있던 대로 보면. 그리고 얘를 실제로 붙인 건가 지금? 저를 일단 잠깐 보내놓고 얘부터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타협이 안 되겠니? 분명히? 어때? 여기 안 들어갈, 안 들어갈 것 같아? 택배 안 되네? 정말 답답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각이 안 나오는데? 이런 대로 해보자. 그냥 여기 놓고 그냥 냉장고 냉장고 이리 와. 그냥 아까 들어가던 대로 들어가 있고 너는 진짜 개쓰레기 위치. 아니 너 말고. 아 왜 청소를 갑자기 하려고 그래. 이방 그리고 여기를 차라리 그냥 이렇게 라디에이터 진짜 걸리거든요. 라디에이터 때문에 더 각이 안 나오는 거. 근데 사실 여기에 이거 있는 게 진짜 이상하긴 하거든? 그렇지 않아? 얘부터. 아, 이 나무 때문에 걸리셨거든요. 나무 좀 나오자. 나무 여기다. 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세팅으로. 근데 여기 구석에다가도 위치 진짜 이상하지 않아? 여기 문 앞에다가 이런 걸 두는 데가 어딨어? 진짜 이상해. 원래 여기 근데 이런 게 있었잖아, 그치? 진짜.
거면 이거 옮기고 사람 것만 살 거긴 한데 입구에다가 어서오세요 하고 넣는 거야? 아 최악이네. 여기가 제일 소파를 꼭 저 소파를 사야 되는 거야? 진짜 최악이다. 자리가 너무 이상하다. 가까이 두면 굉장히 가까이 올 거야. 얘를 또 됐지. 저렇게 하면 되긴 하거든? 그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붙여지나? 붙여진 건가 다? 다 붙여진 거 아니지? 각이 딱 사람 맞아.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아. 이거를 열받네. 왜 TV가 없으세요? 내가 TV까지 사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일단 여기 놓자. 얘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해. 잠깐 여기로 와봐. 그 TV장이 없으니까 더 이상한데? 이 동상 개 거슬리겠는데? 그치? 슈퍼 거슬리는. 슈퍼 거슬리는 동상. 단축키 또 잘못 눌렀어. 부엉이라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배치인데 이거는? 이거가 사실은 위치상은 저쪽에 있는 게 맞거든? 저쪽에 둔 게 맞긴 맞는데 이거 봐. 정말 이상한 배치인데? 그리고 왜 TV는 예산에 지금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가격에? 클라이언트님 여기 TV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충 해. 얘를 가운데로 넣어보죠. 어쩔 수 없어. 어? 못 지나가? 아 그럼 앞으로 좀 당겨야겠다. 너무한가? 좀 뒤로 끊자. 관심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아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도 뭐 한 번 다 했으니까 침실 가자. 여긴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여기도? 이거 차라리 그냥 밖에다가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다 팔릴 게 팔라길래 저것도 팔아야 되는 건줄 알았지. 이거 아무리 봐도 추억 담긴 사진 아니야? 이렇게 막 팔아도 되는 거냐고. 다 팔았어? 벽 한번 해야 돼? 알았어. 벽을 요건가? 그래. 벽도 소리 진짜 오래 걸려. 우린 친구. 문 열었니? 어쩐지 답답하더라. 먼지가 엄청 달리네. 아, 창문 깨버릴 뻔했어. 불도 켜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그거 아니지? 그럼 여기 불 좀 켜자. 켜봤자 뭐 얼마나 밝았어? 와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스킨. 그래 철거 스킨 빠른 망치지? 아 강한 그녀 이거 공공. 아 더 나은 장비. 장비에 미친 인간이라서 이게 더 좋은 장비야? 말 수가 없는데? 가서 보자. 이 벽을 한번 부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좋은 장비인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역시 강한 근육으로 해야 되나? 아씨, 근육을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 치도 안 나는 장비니. 아까랑 뭐가 달라진 건가? 그냥 조금 더 망치스러워진 건가? 아, 의자 위에 있는 폐기물 걱정 마세요. 사라집니다. 예, 덜 되었네. 아씨, 멀쩡한 것도 뻔했어. 됐나? 이거 또 버려야 되겠지? 팔아야 되겠지? 아무튼 판매하기가 아직 덜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것들 밖에다가 그냥 그대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네. 이것도 어디 적당한 데에다가 붙여놔볼까? 아무튼 판매하기가 아직 덜 됐네. 그러면 일단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다 같이 붙여. 그리고 아, 해바라기 그림 저것도 팔아야 돼. 대체 왜 이렇게 추억이 있어 보이는 애들을 다 팔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또 사자. 밝은 레몬 큰 거 하나 사자. 일단은 저기서부터 칠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운데다 붙고. 너무 구석탱이여가지고 그림자 때문에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 릴리 필요했어. 오, 거실에 있는 거랑 똑같은 시계네? 세트로 만나보네. 저기부터 칠하자.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걸? 아, 놀랐지. 너무 많이 걸리네. 밤이 됐잖아. 인간적으로 이렇게 넓은 집을 혼자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다음에는 조금 영역을 넓게 칠하는 걸로 업데이트를 골라야 돼. 너무 감질만 나네. 한겨? 아, 이게 색깔이 차이가 조금 선명하게 나야 재밌는 것 같은데? 지금 색깔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아니, 저 쓰레기 같은 격장은 왜 옷장은 그대로 두라는 거야? 하나도 색깔이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게 뭐야? 다른 가구들 저거에 맞춰줘야 되네, 색깔을. 근데 얘가 사는 가구들 다 뭔가 애매해가지고. 여기도 여자 페인트 칠하는데 환기가 중요하지. 너무 멀리 있어. 어? 여기 왜 자리가 충분하지 않다. 뭐 있어? 무섭게 왜 뭐 없는 것 같은데. 자리가 충분하지 않다. 이 자리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거야? 미쳤다. 내가 몇 시에 들어왔길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대박. 점심쯤 끝난 거 아니야? 한 개다. 재밌었던 것 같지만 뭘 많이 왔다. 아까 지하실을 청소 뭐 지하실을 하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서 지하실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 일단 이거 팔고. 이건 큰 거 아니었지?
살았다고. 그러면 뭐 살이야? 일단 제일 큰것 중에 참 침대. 침대, 하우! 야, 침대 왜 이렇게. 일단 친구부터 고르자. 친구가 진짜. 진짜 고맙다, 친구. 이걸 고를 수 있게 해줘서. 나무를 지금 보니까 이 장 색깔이 체리색인 것 같은데. 그럼 장 색깔에 맞춰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커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빨간색 거의 뭐 이거 왜 이렇게 광택이 왜 유광이야 왜 이렇게? 밝은 분홍색, 검정색, 친구. 아, 친구는 이게 지금 색깔이 제일 얌전한데. 위에 올라가 있는 거가 하나가 진짜 슬레란트라는 색깔이네. 그나마 흰색을 하거나 그냥 얘는 체리로 넣고 계속 슬레 같은 거 넣어가지고 검색. 아니 그냥 검색이라고 골랐는데 왜 이렇게. 근데 아저 색깔이 진짜 대박. 뭘로 할까? 지금 무슨 뭘로 했냐? 왼지목? 일단 대충 놔보고 위치가. 아니 옷장 진짜 개슬림 같은 색깔인데 이거 어떡하냐? 속을 일단 잠가봐. 대충 놔보고 일단 창문 위치를 조금. 지금 저 전등 팔란 얘기는 없었던 거지? 그러면 진짜 이거 진짜 일단 일어나서 시계가 제일 처음 보여야 되니까 귀찮는다. 그리고 또 사갈 거 일단 사. 코너형 책장 선반, 선반부터 사자. 이거를 아까 왼지목으로 내가 저거 했기 때문에 이거 저기 들어갈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개쓰레기 위치 대충 일단은 다 사놓고 보자. 코너 책장과 코너 책장. 미안하지만 내가 침대를 왼지목으로 하니까 머리도 다 왼지목이 되어야 돼. 이거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얘를 조금 안쪽으로 하고 아니 요 뒤에다가 얘를 숨겨야 될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응, 저 뒤에 숨기자. 원하는 대로 뭐 되지가 않네 빨리빨리. 이거 잠깐 지켜봐. 일로 가봐. 어디까지 말이냐? 여기까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인가 본데.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리면 뒤에서 보자. 아 너무 안 보이죠? 조금 뒤로 가시죠. 됐고. 그럼 여기로 들어왔을 때 저기 안. 하, 저 체리색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쓰레기 같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이트 테이블. 아 양옆에다가 있어 이거? 일단 사무실 책상. 무슨 웬일이야? 강장 검색이 지금 내가 외지목을 했는데 파란색으로 하게 생겼어? 나이트 스탠드를 해주라고? 아씨 나이트 스탠드를 근데 두 개나 지금 하면은 저 위치를 바꿔야 되네. 위치가 안 되겠네. 그러면은 안 되겠다. 야너 여기서 나와. 해제 이거 하나. 이거 아무리 봐도 파란색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TPO가 안 맞아. 일단 얘를. 아 잠깐 이렇게 두면 안 돼. 쟤부터 사야 돼. 나이트 스탠드를 좌측? 우측?
어느 기준으로 좌측 우측이지? 죄송하지만 민규 다 왠지 못 가셔야 돼요. 아, 저 뭐야, 라디에이터 진짜. 미관 진짜, 미관상으로 진짜. 개 별론데? 아, 이거 어떡하냐고. 진짜 별로라고. 진정 갖고 싶다. 그래도 사이즈를 맞춰놓을 수 있는 데가 제일 낫겠지? 그런 데가 최악이야. 그나마 다 한 건가? 이 적당은? 됐나 보네? 2층이 필요한 거 아니지? 이거 다 했고, 주방 다 했고, 지하실 가보자. 일단 이거는 사실 뭐 해야 되는 거 없었잖아, 그치? 내가 쓸데없이 건드렸다가 쓸데없이 건드렸다가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 이렇게 지하실에 어? 바퀴벌레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근데 왠지 존나 사람 감금했을 것 같은 지하실 뭐 없지? 무슨 방 꾸미느라 겁나 잘 됐네. 그래, 그러면은 방 구조 한번 한 거 촬영하고, 그리고 이쪽 방도 고객님. 라디에이터 진짜 위치죠. 라디에이터 위치도 옮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아? 못 옮기나? 못 옮기는 것 같아. 아, 이 사진에 요거 저거 들어오는 거 진짜 별론데. 어쩔 수 없지. 이 문이 참 신기해. 이쪽으로 열면 바깥으로 열리고 안에서 열면 안쪽으로 열려. 아, 다 하고 다니니까 아침이 됐어요.